더해준 상태에서 빼야 돼. 뭔 소린가 모르겠지. 임팩을 줘서 쳤기 때문에 여기를 맞고도 여기서 더 좀 더 내려가서 맞는 거야. 저 임팩을 뺐는데. 정확한 시스템이라는 건 없어, 내가 생각하기에. 네.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람 설정. 더블 쿠션인데 네. 기준점이 이 투 쿠션 위치를 찾아야 되잖아요. 또 편한 방법이 하나가 또 있어요. 네. 투 쿠션을 찾는 시스템이에요?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면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네. 이 좁은 각이니까 여기를 두 칸이라고 치고 네. 여기 두 칸이라고 치고 네. 이 공은 그냥 코너에다 연결을 해. 그냥 이렇게. 기준이 여기를 바라보면 돼요? 네, 그냥 코너에서 가란다고 생각을 해요. 어차피 이 공 크기 때문에 맞을 수 있는 크기는 폭이 크잖아요, 이렇게. 네. 하면 한 칸, 여기는 내가 출발 라인이 대략적으로 이제 두 칸, 두 칸을 정확하게 놓고 네. 세 칸이죠, 총. 네, 세 칸. 세 칸인데 네. 세 칸의 반절은 원래 한 칸 반이잖아. 그렇죠. 근데 이 공은 반 칸을 더해줘야 돼. 더해준 상태에서 빼야 돼. 뭔 소린가 모르겠지. 세 칸에서 반 칸에 더해. 무조건 더해주고 난 더해주고. 다음에 나눠야 되는 거야. 아. 그러면은 총 뭐가 되냐면 두 칸, 세 칸, 세 칸 반이 되는 거야, 합이. 세칸 반에서 나누기 2. 그렇죠. 그러면은 완전 코너가 아니라 여기라는 요 정도 되는 예. 거라는 거지. 네. 지금 아마 열로 내려오면 좀 빠질 확률이 좀 있고. 네. 반 포인트로. 그쵸. 왜 척에서 쳐보면 되거든. 네. 노란 불로 반 포인트를 치면 지금 맞고 네 이렇게 빠질 것 같아요. 네. 그렇죠. 네. 그래서 여기 한 이렇게 되는 거. 한 칸 반 좀 더 내린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. 네. 비껴치기 기울기는 기울기대로 연습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네. 내가 거기에 맞게끔 내려놓으면 되는 거야. 아. 여기 자리부터 시작인 거예요. 아, 저기 저 선. 네, 저기 선부터 제가 저기 원 포인트 정도를 바라보고 있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러면 여기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칸. 네, 이런 식으로. 선생님, 그러면 만약 공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? 나는 기울기를 칠 때 네. 이 내가 치는 면 쪽을 바라보고 기울기를 쳤거든. 이 공하고 이 공하고 기울기를 난 이렇게 본다. 기울기를 잡을 때. 근데 그건 자기한테 맞추는 것 같아. 난 이렇게 해야 정확한 다섯 칸이거든, 나한테는. 이렇게 바라봐요.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다섯 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. 네. 근데 그거는 자기가 맞추는 것 같아. 내가 나는 이렇게 했을 때 쳐보고 이렇게도 쳐보고 거기에 맞게끔 나는 여기서 이만큼이 내려가네 이게 맞는 거지. 정확한 시스템이라는 건 없어, 내가 생각할 때. 네. 그 시스템의 기준점이 그냥 어느 정도다 해놓고 거기서 자기 터치나 자기 속도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를 할 수 있으니까 자기한테 맞추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, 시스템. 네.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람 설정. 비껴치기 기울기는 기울기대로 연습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네. 내가 거기에 맞게끔 내려놓으면 되는 거야. 아. 이거 계단 투쿠션 위치 찾는 방법인 거야, 그냥 이 공. 아, 그러고 나서 와서는 투쿠션 찾아놓고 네. 여기서는 다시 저. 내가 이제 한 칸 반보다 조금 더 내려간다는 느낌을 찾는 거지, 지금. 자, 여기서 네. 한 가지 조금 더 팁이 있다면 네. 내가 굴려놓으면 좀 덜 내려가고 투에서 약간의 임팩을 주면 원, 투 맞고 조금 더 내려가. 그렇죠. 네. 네 칸으로 한번 바꿔볼까, 이거를? 네. 네 칸이면? 자, 원팀 놓고 치면 되겠지. 원팀 놓고. 계산이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 거야. 한팀 놓고 딱 치면, 자, 임팩을 팍 줘버리니까 원팁이 더 먹어버리네. 자,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 스트로크 연습을 네. 해놔야 되는 거야. 자기 기울기에 맞게끔 내려갈 수 있는 스트로크 연습을 해놔야 되는데 네. 라스트가 여기서 임팩을 속도를 이렇게 올리면서 너무 이렇게 올리면서 잡으면 안 되는 거야. 네. 자, 이 공이 지금 내가 말한 임팩을 줘서 쳤기 때문에 여기를 맞고도 여기서 더 좀 더 내려가서 맞는 거예요. 저 임팩을 뺐는데. 저는 항상 혼나는 게 임팩을. 네, 임팩을 항상 있다. 자, 악력의 힘을 유지를 그대로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. 그대로. 자,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맞게 친 공인 거야, 지금.
근데 지금 코너가 들어가니까 조금 더 길게 빠진 거잖아. 네. 지금이 어떻게 보면 내가 봤을 때는 완벽한 수준인 거지. 이 볼에 대해서는. 아, 내가 계산한 대로 잘 갔다. 그 두, 하나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야, 자기 거를. 내가 같으면 지금 약간 좀 느낌상으로 터치 느낌만 하는 거야, 그냥 터치 느낌만. 자, 내려가는 양이 이제 막 푹 쏠려서 그렇게 안 내려가게끔 자꾸 만든다는 거야. 그리고 이제 두께가 너무 또 두꺼우면 또 많이 그려질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커브가 두께는 내가 8분의 3 두께 정도를 고정을 해놓고 지금 완팀 라인 정도 놓고 터치만 해놓는 거지. 그럼 이제 참 스트레이트. 내가 지금 약간 여기 맞으면 빠질 수도 있다는 이유가 저것 때문에 그래요. 그쵸. 거기서 그래서 임팩을 해서 약간 내가 여기서 좀 더 내려가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저 그 라인에 정확하게 걸려 있으면 그만큼 내려서 쳐도 되는 거고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투쿠션 위치 찾는 방법인데 이런 식으로 걸려 있어도 똑같다는 거지. 두 칸 반에, 이 공은 저기 한 좀 안 되게 한 칸 반이라고 치잖아요. 네 칸이잖아 지금 네 현재 칸에 네 칸에서 반 칸을 더 해놓고 내려야 된다는 거야. 그러면 네 칸 반에서 나누기 2를 하면 두 칸 2.5. 네. 그래서 그치 이거 한 칸 두 칸 대 근처 이 근처라는 거잖아 지금. 두 칸 두 칸 있죠. 이 정도. 코너는 아니라는 거지. 네. 코너보다 조금 의욕 여기라는 네. 거지. 다섯 칸이죠 지금 기울기. 그치 다섯 칸 정도 되는 거지 대략. 다섯 칸이면 이것도 완팁 줘야 되는 거야. 완팁. 다섯 칸이 거의 한 칸 반이 내려가잖아. 한 칸. 좀 더 많이 내려가는 것 같으면 당점을 좀 더 내려도 돼요. 그렇지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. 근데 지금 제가 생각에는 테이블이 좀 미끄럽다. 네, 조금 그러니까 좀 더 그려지는 양이 더 있는 것 같아요. 맞고 나서 조금 더 그려지는 양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. 덜 그려지지. 우선 원 맞고 투로 내려갈 때 조금 덜 그려지는 느낌. 지금 스톱 진짜 괜찮다. 괜찮아. 테이블이 미끄러워서 네. 지금 좀 더 내려가는 걸로. 네. 자, 더블 쿠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다음 시간은 뒤돌려치기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�> 자, 근데 여기서 25를 가고 싶어요. 3팁. 그치 똑똑한 똑똑해 3팁 키스라인만 뺀다 생각하고 자 그럼 30 쉽지? 네